네, 작두콩 효능이 그대로 배어있는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먼저 콩알을 빼낸 작두콩에 고기를 넣어 가마솥에 넣어 쪄내주면 작두콩의 고소한 향기가 고기를 감싸 풍미를 더욱 살려주는 별미 중의 별미! 작두콩 고깃찜 완성입니다. 이거 생각 못한 방법인데요. 그러게요. 뭔가 향이 다르겠죠? 예. 그쵸? 기름도 쫙 빠졌을 것 같고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작두콩 영양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작두콩은 어느 요리에도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작두콩 장아찌, 건강음료로도 최고인 작두콩 원액까지 정말 풍성하죠. 작두콩 요리를 대령하시오! 아니, 전 아까부터 이게 막 눈길이 가더라고요. 먹고 싶어요. 오늘도 역시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누린내가 전혀 안 나네요. 아니, 와. 전 이곳에 삼겹살이 숨겨져 있는 것도 처음 봤고, 뭔가 되게 고소해요. 작두콩이 가져다 준 가을의 풍성함을 더불어 나누는 시간. 입안 가득 행복이 퍼집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런 그 식품 쪽, 음식 쪽으로 또 개발해서 정말 대중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두콩의 왕이 되시길 바랄게요. 당연하죠. KBS